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선학업인 예부산 선수님께 제가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독분하고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베이 뭐 상호 얘기해도 되나요? 이런 호화이어트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과 이렇게 또 좋은 공기 맞으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게 정말 강훈의 영광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데크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전국 각지에서 이런 분들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도 오셨고 뭐 어떤 계기로 오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좋은 추억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이래 항해를 한다는 게 보통 인연은 또 아니거든요. 저는 부산 예부선 선주회표라는 곳에 국장으로 있는데 예부선을 먼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생소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컨테이너선, 화물선, 몇만 TEU, 몇십만 TEU 항상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예인선 바지선이라는 게 예인선은 말 그대로 예인에 다니는 배입니다. 그래 아까 데크에서 만나신 분이 서울 분이시던데 아까 손으로 보시죠, 어느 분이죠? 왜 예인을 하냐고 그래서 물어봐서 육상의 레카차다 간단하게 제가 막 그래 이해를 시켰습니다. 배라는 것이 항상 기계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진이 고장이 나면 그 말은 별로 안 좋습니다. 데드십이에요. 데드십. 배가 이제 기관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 배를 수리할 수 있는 곳까지 항구나 또는 조선소까지 이제 끌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주로 예인선이고 나중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바지선 같은 경우에는 자항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돼 있고 엔진이나 동력 계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예인선이 끌고 다니고 또는 접안을 지키고 그리고 아까 또 좋은 질문 하신 게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냐 뭐 외국에도 다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는 또 삼면이 바다고 수심이 또 낮습니다 그죠? 낮고 운송이 이제 활발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인 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일본이 예전에 1위 뭐 하다가 끝내는 우리가 이제 1위를 달아냈고 예전에 말매 조선소에 그 장성국 틀면서 골리앗 크레인을 저희들이 현대에서 이제 1달러에 사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거제도에서 뭐 나름대로 이제 조선 경기의 위기가 와가지고 상당히 그쪽에서도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경기가 지금은 또 많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만드는 쪽이니까 그게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참 내 생각에는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거북선도 뭐 있지만 조선 공법도 아주 대단합니다. 각 이제 소규모 그런 이제 조선소에서 맨날 몇 시에 자 선체, 선수, 하우스, 선미 이렇게 다 제대로 만들어서 그걸 싣고 다니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저희 예인선과 바지선. 여기 이제 굴러 운송 바지선입니다.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제목은 예인선 무엇을 끄는가. 요건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제목을 정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간단히 정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예인선이 무엇이고 바지선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일을 하며 또 이와 관련된 바다의 에피소드들이 또 어떤 게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설명하는 식으로 영상과 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진은 저희들이 아까 지나온 저쪽입니다. 영도, 태종대 저기는 생도 현재 예인선이 무언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죠?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생각을 하다가 너무나 생소한 선종이라서 그나마 영화에 나온 장면을 제가 좀 캡처를 했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6시 57분인데 여기 이제 새벽은 아니고요. 아실 겁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할아버지가 배를 타면서 점점 어린이로 되는 그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예인선의 형체가 나옵니다. 영화에서 제가 예인선 나온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반디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인선이 보니까 좀 오래된 예인선 같고 이게 아마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아마 그때 그 당시 같아요. 아주 둥근 형의 우리나라 선형이 아닌 좀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물론 영국의 기초를 둔 모든 배들이기 때문에 선명도 보니까 첼시더라고요. 첼시호. 그래서 아마 영국 쪽의 선형을 닮은 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장님이 그 할아버지 보고 이런 얘기를 하죠. 배 위에서 버틸 수 있겠어? 배 위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지구 위에서도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환경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저희들 뭐 고유가 또 여러 이제 우리 내항상선 업계도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아가지고 버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버텨야죠, 그죠? 뭐 저희 협회를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00년도에 그 해양수산부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예인선 바지선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을 거의 이제 한다고 보면 되죠. 이게 아까 우리 차장님이 그 박현덕 우리 기관장님이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냐면 그 기억이 잠시 안 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예부선 협회에서 관리하는 공대동 계류장입니다. 아까 지나가면서 부산대교를 지나가면서 보는 그 장면인데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예인선과 바지선이 많이 정박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협회 이사를 통해서 예인선과 바지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또는 이제 법규 또는 검사 이게 이제 탁상공론이 이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들이 좀 답하려고 좀 권익단체입니다. 그렇고요. 저희들이 태종대를 지나가가지고 남해양, 아까 우리 선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지나가면 또 감천항 45번 선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바지선들이 많이 이제 계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도구 봉래동 무량장의 전경을 호텔에서 저희들이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올라가서 여기 사진을 많이 찍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 태풍 때 한 세 번 정도 집단으로 다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외부에 있던 배들이 많이 다 다치고 또는 보험 소송이 걸리고 내 잘못, 네 잘못, 항만공사, 해경 여러 문제들이 참 많았는데 항상 태풍이 오면 저희들이 노심초사 오기 전에 여기 꼭대기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유선형으로 좀 미리 배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전공이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만 원래 다들 해양대학교 아마 3급을 이제 따시고 그죠? 2급, 1급 이렇게 선장 자격을 취득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전공이 이제 해양학입니다. 해양학 오셔노그래피인데 그중에 이제 해양 물리 화학 지질 생물을 이제 배웠고 제 세부 전공이 이제 생물학을 전공을 했고 물론 3, 4학년 때 세부 전공을 들어갑니다. 하면서 해양 물리하고 좀 연관이 좀 되더라고요. 왜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또 해류가 멕시코 만류 걸프 스트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해류가 저희 옆을 이제 지나가고 있죠. 저기 이제 프로시오 해류라고 검은 해류라고 얘기를 하죠. 좀 고수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 독도에도 이제 상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자 요거를 이제 여름에 잘 이용을 하면 부산에서 포항이나 동해에 바지선을 예인해 가지고 올라갈 때 큰 시간이나 그 시간이 끝내는 돈이니까요. 기름하고 연관되니까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팁도 좀 얻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예부선 선조협에서 항만공사의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봉래동 계류장의 사진인데요. 거기 앞에는 이렇게 이제 봉래동 무량장, 무량장이나 계류장 네. 용어들이 좀 무량장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무량장이나 계류장은 배가 접안해서 정박을 해서 수리를 하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트 같은 경우도 계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물량장이나 계류장이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줄 같은 경우도 로프도 일반 우리가 로프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또 계류장이니까 계류색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또 우리나라 또 순 우리나라 말로 호줄이라는 또 생소한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선원들이 쓰는 현장 말은 모야줄이라고 또 쓰기도 합니다. 상선 원양을 다니는 배들에서는 아마 스프링 그죠? 주로 이제 PP 로프를 많이 쓰지 폴리프로필렌, 나일론이나 이런 섬유도 쓰는데 어쨌든 여기 떠내려가는 집단 교류 사태를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항상 그 비상 계류색을 안에 보관하고 있고
앞에서 뭐 화이팅하고 계신 분은 우리 봉래동 계류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님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 네다섯 명이 밤을 셉니다. 밤을 새고 태풍이 오기 전에 이게 2020년도 아마 사진 같습니다. 2021년도는 태풍이 그렇게 안 왔고 2020년도에 우리 회장님과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또 반장님들 호줄을 새로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류색을 추가로 이렇게 세 줄을 걸어야 되고 장기간 여기에 이제 줄을 걸어 놓다 보니까 줄이 터져가지고 끝내는 부두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배들부터 이렇게 이제 집단으로 표류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또 하는 일이 이제 바다가 또 우리 생활의 터전이지만 또 생물 자원의 보고이기도 해서 이게 솔직히 저희들이 저지른 문제들이거든요. 상선에서는 외항 상선에서는 특히 이런 팬들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열안선에서는 백길이 좁은 구역에 많이 이제 접안을 하고 계류를 하기 때문에 백길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팬더로 육상에 타이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태풍이나 또는 이접안 또는 배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이렇게 마찰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이 바닷속에 환경을 많이 오염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한국해양특수구조대 또는 구조협회하고 같이 저희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이제 점화활동도 그렇게 하고 여기는 민간 잠수사분들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를 이렇게 막 건지다 보니까 아, 그 속에 이제 제가 옛날에 연구했던 생물들이 보여서 한번 찍어봤고 타이어 아니지만 비록 폐기물이지만 그 안에는 생물의 흔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진주도 암치도 있었고 또 망둥어도 있었고 여기 이제 멍게도 보이죠. 강장동물. 여기 보시면 가리비가 있더라고요. 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가리비가 있었을까? 여기에는 거미 불가사리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류가 바다를 이용해서 많이 이득을 얻었지만 또 타이어 이 폐기물 속에서도 생물들이 이렇게 또 많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좀 반성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자. 조유신 국장님이라고 저하고 같이 이제 정화활동도 하고 같이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러 동영상 중에서 이 동영상을 제가 한번 틀어드리고 싶어서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마지막이 잘 안 들리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자. 예, 그래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후세들이 아마 이 바다가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왜냐하면 육상에는 최근에 미국의 고온 때문에 섭씨 56도나 54도 되는 온도 때문에 데스밸리에 뭐 운전자 두 명이 한 명은 실종되고 사망했다는 얘기 들었고 또 캔자스시티에는 뭐 만 마리의 소들이 네 발을 하늘로 이렇게 올리고 하늘나라로 갔다 뭐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자연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를 탄 우리 분들에게도 이런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조금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협회에 저희 선조들의 좀 상처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이 봉래동 계류장 이 물량장에 배를 이제 접안을 못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탁상 행정의 또 시작이었지. 왜냐하면 배 될 곳이 없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집회 시위를 좀 열게 됐었고 그 내용들을 보면 대체 계류장 확보 때까지 봉래동 계류장을 전면 개방하라. 자, 예를 들면 요트는 많은데 요트 계류장이 없으면 문제가 많아지죠. 근데 요트는 뭐 상선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상선 쪽으로 또 돈을 버는 이득을 버는 쪽으로 쓸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솔직히 배들은 척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따가 아마 통계 자료가 나오지만 기타선을 제외한 우리나라에 있는 배들 중에서 한 70% 가량이 예인선과 바지선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화물선이 제일 많지 않을까 했는데 예인선과 바지선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배들에 대한 여러 정박시설이나 또는
검사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IMO 회사 규정, IMO라는 게 이제 국제 회사 기구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룰을 다 따라가게 돼 있고 선언에 대한 뭐 관련된 거나 법에 대한 여러 검사 규정들이 그 규정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 또 이제 정부에서 탁상에서 정한 여러 가지 법제들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이제 저희들하고는 상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하고 좀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부는 뭐 부산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동산동 매립지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꼭 부산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이 예부선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요거는 제 우측 하단에 어디로 가오리까 제가 등에다 붙였는데 갈 데가 지금 없어요. 현재 배들은 저기 있지만 곧 북항이 개발되면 이 배들은 대체 계류지로 가야 되는데 현재 갈 곳이 없어서 좀 중간에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또 협회 이사님이 실신해가지고 쓰러지는 장면도 있었고 이 당시를 보면서 나도 가슴이 더 덜컹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들었고 그래서 끝내는 또 CPR을 배우게 되죠. 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측 하단 사진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이 선을 넘지 마시오. 저희가 이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연 이 선을 넘은 게 누구인가? 그건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예인선 무엇을 끄는가? 아까 표지에 있는 그 사진에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그 2020년도 9월 달에 9호 태풍, 마이사 태풍 때입니다. 그때 감천항 아까 제가 말씀드린 45번 선석에 테크노파크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배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외국의 여러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생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배 발라스팅이죠. 발라스팅 워러라고 배 중심을 잡는 평형수인데 그 평형수를 화물을 실으면서 또 밖에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국에 있는 여러 균들이 유입종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환경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또 많이 느끼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연구를 하는 좀 실험선인데 배가 되게 커요. 한 1300톤. 1300마리 예인선 지금 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바지선에 탔는데 정말 공포로 이 태풍의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었고 또 연안에서 이런 파도를 타면서 소형 예인선과 이런 바지선이 항해를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여기가 아까 저희들 지나온 그 남외항입니다. 태종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인데 파도가 막 어마어마하죠. 물론 뭐 외항 상선에 비해서는 뭐 전혀 그건 아니겠지만 연안에서는 이런 파도는 특히 예인선과 바지선에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예인선은 큰 자기보다 20, 30배 큰 배를 예인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 중심을 가장 낮춰놨습니다. 어선 같은 경우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고기를 잡는 어구 그리고 어창이 제일 커야 됩니다. 그죠? 북빙양이나 북태평양 이런 데 잡으러 갔을 때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화물창이 제일 크죠. 그죠? 탱커선은 무조건 탱크가 제일 크겠죠. 근데 예인선은 뭐가 클까요? 엔진이 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역시 교수님이 클래스가 좀 남다릅니다. 예인선은 이 배는 뭐 티코입니다. 티코인데 뭐 벤츠 63 AMG 엔진 같은 아주 큰 엔진을 넣어놔가지고 가장 배에서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기관실이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많이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 탱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나름대로 거주하는 거주구역도 화물선이나 다른 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좁고 좀 불편하고 좀 환경이 열악한 그런 상태라고 봐야죠.
그런 선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인선을 간단하게 제가 사전적으로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최신 선박 용어가 제가 예전에 항해사 배운다고 있어가지고 봤는데 그냥 터그보트, 토우보트라 되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한자산을 뒤져보니까 배를, 다른 배를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죠, 그죠? 그리고 예선이라고요. 예인한다, 예선. 줄여서 예선으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강력한 기관을 가지고 다른 배를 끌고 가는 배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대형 선박은 부두에 배를 댈 때 예선이 필요하다. 예인선 종류 중에 또 하나겠죠.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인선의 종류입니다. 뭐 기능에 따라서 또는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방금 지나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신 배들이 토잉 터그입니다. 끌고 가는 배, 견인용 예인선. 로프는 주로 한 200m에서 150m로 바지선을 끌고 부산에서 인천이나 한강 또는 항구를 화물을 싣고 다니고요. 항 안에서 아까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컨테이너선이나 또는 탱크선이 입출항할 때 접안을 돕는 게 하버터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만 예인선이라고 합니다. 용도 기능에 따랐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항만 예인선은 한계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산항을. 그리고 기능에 따른 또 분류지만 앞항 예인선이라고 푸셔터그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선종은 잘 쓰진 않습니다. 이런 선종은 주로 이제 일본에서 일본 세토 내해라고 있습니다. 내해. 거기는 내해가 아주 바다인데 잔잔한 호수같이 긴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바지선을 예인선이 뒤에서 미는 형태로 그렇게 다니는 게 이제 앞항 예인선이라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선종이 왜 안 되냐? 저희들은 파도가 약간 높습니다. 먼저 발표하신 분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동해는 대항해 축소판입니다. 해양학에서 배울 때도 태평양이나 대서양, 인도양을 배우기 전에 동해를 연구하면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큰 바다를 알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파도가 저희들 높기 때문에 앞항해 인선들은 결합해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 핀이 부러지기도 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파도를 잘 타고 넘는 게 이제 우리 한국형 예인선이 가진 좀 특징이라고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견인용 예인선의 일반적인 그 사진입니다. 선미 피 예인선은 크레인 바지선이고요. 청학 구두에서 아까 많이 보셨죠, 그죠? 있는 그런 배들이고 예인줄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삼각줄을 썼습니다. 더 중량 분을 쓸 때는 와이어 로프를 쓰기도 하고 삼각판을 달아가지고 안전 하중을 분산시키기도 하죠. 현재 모습이 토잉 터그, 견인용 예인선과 바지선, 평부선 이 상부에 큰 구조물들을 많이 싣습니다. 싣고 자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게 이제 기중기선입니다. 일본말로 좀 미마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큰 중량물을 들어가지고 조선 블럭을 결합하거나 할 때 쓰는 배고요. 오른쪽 하단 배도 마찬가지로 특수 목적 바지선입니다. 예인줄을 한번 보시면 아주 강인한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인선에서는 저 줄 때문에 참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반 기본선이나 화물선에서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줄이 우리한테는 생명이고 또 우리를 살리는 또 구명줄이 되고 하지만 예인선에서의 줄은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는 다른 배의 안전을 또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내로 이렇게 200m 예인거리를 두고 끌고 오고 있는데 어선이 조름운항을 하는 바람에 줄 사이로 들어와서 전복이 되거나 또는 줄을 따라와서 바지선에 받쳐서 침몰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요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선종은 동력수상 레저기구죠. 레크리에이션이고 두 번째는 어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선종이라고 다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이런 위험사항들을 많이 고려하고 또 이제 교육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어선 같은 경우는 진짜
밤새도록 이래 어루 작업을 하고 조르문항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여기가 배인지 뭔지도 모르고 줄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로 통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 밤에도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일반인들은 배는 낮에만 항해하는 줄 아는데 솔직히 항해 당직 서시는 분들, 기간 당직 서시는 분들은 낮이고 밤이고 배가 운항할 때 교대로 하루에 8시간 그 당직을 하는데 큰 배들 같은 경우에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착착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이런 소형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열악하고 많이 위험하고 그런 상태이고 좀 더 신조선이나 좀 좋은 성능의 배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런 위험성들을 많이 없앨 수 있도록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지원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버터그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마 저 화물선에서 아마 화재가 난 것 같습니다. 헬기가 떠가지고 나름대로 119 그 소방 헬기도 떠 있고 근데 예인하는 모습이 일반 견인용 예인선하고 좀 다릅니다. 하버터그는 항만 예인선인데 선미 예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선수에 있는 예인 로프를 이용해서 선수에 걸어서 배를 땡기고 옆으로 밀고 돌리고 하는 점이 계속 울리네. 말씀하시네. 죄송합니다. 작업하는 형태들이 이제 많이 다르죠. 그렇고 전형적인 항만 예인선의 이제 사진이 여기 보이는 이런 형태고 왼쪽 하단에 있는 배는 인천 항만공사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LNG 연료를 가지고 개발한 송도라는 그런 배입니다. 한 5년 전에부터 정부에서 시책으로 나름대로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선박을 많이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LNG선이 근데 과연 이게 뭐 마력이 힘이 좋을까? 어떨까? 뭐 의문입니다. 근데 교체 비용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비싸서 아직까지 섣불리 이렇게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항만 예인선의 항만 터그의 기본적인 작업 장면입니다. 컨테이너선이 컨테이너를 싣고 이렇게 나올 때 두 척이나 세 척이 양쪽에서 밀어서 배가 출항하는 항로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앞항 예인선입니다. 일본에 있는 앞이 아주 짤막하고 보구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연의 우측에 보이는 저런 움푹 파진 바지선의 모양 쪽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뒤에서 밀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바지선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운하나 하천 항내에서 사용하는 밑바닥에 평평한 화물 운반선 단순하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선종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바지선이 아닐까 하고 바지선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BARG 영어로 되어 있고 보통 뭐 바지사장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바지사장이가 하면서 농담삼아 하는데 그 바지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네, 바지선의 종류인데 램프가 달린 바지선이 주로 이제 벌크 운송 바지선이라 가지고 흙이나 자갈 이런 것들을 이제 벌크를 실고 다니고 있고 해상 공사용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5-6도 등대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일을 잠깐 도와주고 왔는데 거기도 공사용 작업선 램프로 레미콘이나 또는 펌프선 이런 것들이 타서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 조선기자재 운송 바지선이라고 해서 이 바지선 같은 경우는 선속이 아주 좀 빠르고 배 안에 물을 선수와 선미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조위에 따라가지고 상관없이 화물을 내리고 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건설 작업선도 나눠지는데 뒤에 배경에 보이는 해상 크레인선, 해상 크레인선이 있고 리볼빙이라고 이제 회전하는 육상에서 보시는 그런 크레인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지를 개선해 가지고 수심을 깊게 이제 유지해 주는 준설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이나 또는 뻘이다 이런 걸 담아 다니는 토운선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벌크 운반 바지선의 작업 과정입니다. 먼저 예인선이 바지선을 이렇게 접안하면 좌측 상단같이 접안하면 우측에 덤프 트럭이 바지선에 타서 그 벌크 화물을 배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포크레인이 적재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이 싣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적재 형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현재 복내동 계류장에 정박되어 있는 바지선들입니다. 특이성은 램프가 이렇게 딱 올라 있어가지고 차나 화물이나 이 램프를 통해서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인 바지선이고 요거는 일반 그 블럭이나 기자재 운송 바지선인데 이렇게 대형 선박에 프로펠러나 이런 걸 운송하기도 합니다. 하고 오른쪽 사진은 제가 그저께 포항에 뭐 울릉도에 배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러 갔다가 스파트 준설선이라고 저 스팟이 길이가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지를 조사하거나 측정할 때 쓰는 그런 특수한 목적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준설선인데 컨터가 드레처라 해가지고 저지를 그랩으로 이렇게 뜨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회전체 갈면서 펌프선으로 빨아가지고 이런 그 홀드 바지선에다가 정치를 시킵니다. 시켜서 위에 물을 빼내고 그 위에 있는 준설선이나 토사를 외해에 투기를 하기도 하고, 자, 지금은 투기가 금지가 됐고, 매립하는데 또 이송을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 배는 배치 플랜트를 해가지고 시멘트 믹서선입니다. 펌프선 형식의 접이로 된 그 기둥이 보이고요. 이런 배 같은 경우는 주로 섬이나 도서지방에 방파제나 이런 건설 공사를 할 때 이 배가 몇 개월간 가가지고 거기서 시멘트 믹서를 하고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뭐 예인선 바지선 뭐 바지선 등록 뭐 선박 통계 현황입니다. 이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바지선이 높이가 한 4m, 3.5m 되지만 이런 벌크를 실으면 거의 뭐 자불자불할 정도로 실습니다. 물론 법규는 준수를 하고요. 현재 공사용 바지선들의 사진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인하는 뭐 장면들을 이제 사진에 한번 담아봤고요. 데드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장난 배를 저희들이 예인해가지고 수리하는 곳까지 예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배들이 예인을 해온다고 그 배들이 바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육상같이 바람이나 해류나 조류에 좌우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기도 하죠. 특히 진도대교 지날 때는 배보다 바지선이 예인선보다 바지선이 더 먼저 갑니다. 초심자 선장인 경우에 잘 모르고 그렇게 항해를 하다가 바지선이 내보다 먼저 가더라. 그럼 사고죠. 바지선이 저항을 많이 받다 보니까 거기는 유속이 거의 4노트, 5노트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8물이나 7물 또는 이제 물대가 안 맞아가지고 유속이 빠를 때는 거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조를 타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약순조나 약한 물대를 맞춰가지고 그때 이제 지나가고 그렇게 하고 납니다. 자, 오른쪽, 그 사진이구나. 제가 좀 의미 있는 사진인데, 바다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항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어떤 예인선이 바지선 위에 있는 시멘트 그 탱커들을 많이 싣고 인천으로 가는 장면인데, 이 양식장이 뭐 도로길을 내놨습니다. 그 정도로 전라도 양식장 중에는 김양식장이나 또는 굴양식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박들이 이런 곳에 잘못 졸음 운항이나 또는 바람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들어가는 바람에 나름대로 이제 스크류에 줄이 감겨가지고 조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줄을 풀고 자유롭게 항해하는 모습을 제가 뒷모습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현재 데드십을 예인하고 있는 장면인데 바로 오질 않습니다. 요잉을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피칭, 롤링 좀 저희들 전문적인 용어인데 요잉 같은 경우는 좌우로 이렇게 이제 흔드는 거죠. 좀 공포스럽습니다.
벌크화물을 많이 싣고 배가 바로 갔는데 배가 옆으로 이렇게 오는 배도 있거든요. 자꾸.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또 다른 전문 용어인데 트림이라고 있습니다. TRIM. 트림을 이제 선미 트림으로 이렇게 내려줘야 물의 저항을 잘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적재를 잘못해가지고 역으로 실은 거죠. 하다 보니까 배 선수의 저항을 많이 받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좌우로 트는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인선에는 예인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정신없이 이래 돼 있는데 파도가 위에 올라가서 지금 막 헝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실 사진입니다. 조그만 이 선종이고 베이지만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화물선에 있는 것과 같이 메인 엔진 있고 메인 엔진을 거는 공기 탱크, 압축 탱크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선박으로 치면 이제 감속기죠. 클러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배전반들 있는 사진을 한번 소개한다고 올려봤습니다. 발전기. 배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아까 PPA 그 배를 딱 탔을 때, 아, 더버라. 아, 뭐 없나? 전기를 꽂고 했는데, 배에는 발전기를 걸어야 됩니다. 화석연료를 떼가지고 기름을 소모를 해야 제네레터를 돌려야 전기가 생산되는 그런 점이 있는 점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항상 선박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람입니다. 바람의 응력이 3시간 정도 똑같은 방향으로 불게 되면 파도가 이제 일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동해 바람이죠. 북동풍, 동풍, 남동풍. 부산이 제일 무서워하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부산은 남해일까요? 동해일까요? 하면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동해에 속해줘죠. 동해. 동해에 좀 속해, 동남해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 파도가 동풍이 오면 특히 부산항이나 감천항이나 이쪽 그 거제도 쪽에도 파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풍의 영향 때문에 한번 이게 저희 아까 청학부두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한 2년 전에 설날 연휴라 가지고 다들 뭐 선주도 선원들도 신경을 안 쓰고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했는데 그 너울이 제대로 들어와 가지고 이 바지선끼리 서로 부딪혀 가지고 줄이 떨어지고 그 모서리가 다른 배 옆을 또 치고 파공이 돼서 그 배 밑으로 들어가고 그 위에 있던 배가 아래 위로 또 치는 바람에 그 배도 침몰하고 연쇄적으로 해서 한 4대 정도 침몰을 선석도 깨졌나 봐요. 맞습니다. 지금은 수리를 해서 나름대로 있지만도 그때 부두도 정말 많이 파손이 되고 많이 부서졌습니다. 다행히 이제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나왔었고 뭐 이 자리를 빌려서 해경 구조대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수심이 한 6에서 7m 정도 되니까 막 그렇게 폭삭 가라앉지는 않고 나름대로 배끼리 충돌해서 가라앉는 그런 상황인데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는 기름 유출이 또 발생해가지고 많이 오염 방제 작업한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장면은 2020년도에 9월 2일 날 원래 가을철에 그 대양의 수증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을철에 오는 태풍은 상당히 강력하다고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저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매미 태풍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위력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그 이후에 아마 온 태풍들 중에 그 9호 태풍하고 10호 태풍이 되게 2020년도에 되게 강력했었는데 하이선 내습시에 이제 공래동 물량장을 저희들이 이제 사수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응을 좀 했는데 그래서 좀 꾸린 게 유선형 배치를 하고 예인선들이 이렇게 한 만 마력 정도 뭉쳐가지고 물때와 바람에 따라서 줄이 끊어지지 않게 밀어보자. 그래서 9호, 10호 태풍 때 저희들이 이제 그 장면들을 다시 반복 안 되게 만들었죠. 한번 부산대교 위에서 제가 찍은 장면인데 좀 현장감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가 새벽 한 3시 정도 그래 됐었는데 참 공포스럽더라고요. 내하고 둘이서 여기를 막아보려고 어떻게 하는데 소리가 상당히 바람 소리도 겁난데
그 부산대교에서 그 난간대에서 바람이 지나가면서 떨리는 휘파람 소리가 그렇게 밤에 너무 크게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별 문제 없이 잘 사수를 했고, 다른 데로 그것 때문에 우리 협회도 이제 상을 받고 했습니다만, 뭐 상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는 일어나면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또 주고, 특히 내항이기 때문에 기름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큰 문제를 번지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아, 그리고 새벽 한 6시경에 저희들이 마지막 배를 두 명이서 순찰을 돌다가 태풍이 막 지나갈 점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배에 선원분인데 배를 건너다가 배 사이에 다리가 끼어서 다리가 골절이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을 발견해서 해경 도움을 해가지고 인계해 준 그 사진입니다. 좀 영도의 노후선 정박 추진, 주민들 발끈, 부산일보 기사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영도 계류지 예상 위치도 해가지고 청학동 재방지시설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께서 이 예인선이나 바지선을 보시면 상당히 배가 일반 화물선이나 탱크선보다는 녹이 많이 쓸어있다. 그래서 이거 배선 아니냐, 이런 배를 뭐 노후선을 왜 여기 하냐 하지만, 아, 배의 특성상 배 데크에 나름대로 벌크 화물을 실어야 되고 공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페인트나 여러 가지 도막을 바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녹이 좀 발생하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지금 요 상황은 아마 봉래동에 있는 배들이 그 청학동 재방지시설 쪽으로 전부 다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북항 또 재개발 계획에 따라가지고, 나름대로 봉래동에는 커피 어떤 단지가 많이 생겨서 관광지로 좀 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만. 네, 뭐 마지막 장면인데, 좀 이 선원 파도밭 밭고랑이, 예전에 일항사님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파도밭을 넘어봤냐고. 한번 저는 넘어봤습니다. 3000마리 예인선을 타고 그 위에 불러분성 때문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정말 파도가 2, 3m 파도가 밭고랑이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내리칠 때 그 공포를 한번 또 느껴봤는데, 현재 뭐 이 사진은 해밍웨이의 나름대로 노인가 바다 그 사진인데, 현재 이 내항 화물 운송의 어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원이 정말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70 이상이 뭐 참 많고요. 특히 또 젊은 층에서 이 바다를 3D 업종으로 생각해가지고 선원으로 승선을 하기를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해서, 지금 바다가 내항 화물 운송업계가 거의 지금은 아마 도산될 위기에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유가가 또 되면서 상당히 재산성이 또 떨어지고 검사 규제는 강화되고, 그래서 그걸 표현한다고 제가 노인가 바다 청새치를 4일 동안 사투구태 잡았는데, 끝내는 자 뼈만 남았지. 아마 이게 아마 우리 내항상선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 어린 생각을 하면서 이상 뭐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